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05쪽 동명사 파트를 공부하겠습니다. 동명사, 우리가 준동사 중에서는 그래도 좀 부담이 없는 부분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쉽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쉬운 것이고, 그냥 집중하지 않고 에이 저것도 영어네 이러면 그죠? 어려워지는 거지. 동사란 뜻이, 동사. 이거를 명사처럼 만든다는 거야. 기, 겉 이렇게 해서 동사를 기자와 겉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러브 하면 이거는 뭐 사전에 가면 명사로 사랑, 동사로 사랑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럼 얘를 loving you like me, 나 같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like me, 나 같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그죠? is my duty, 나의 의무다. 이때 loving이라는 게 동명사라는 거예요, 동명사. 동명사 근데 얘가 주어일 때 단수 취급해. 동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단수 취급한다. 투부정사도 명사적 용법은 마찬가지. 투부정사도 명사적 기능으로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단수 취급한다. 기본이지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기본인데 중요한 거예요. 뭐 기본이 항상, 기본이 바른 나라, 기본이 똑바른 사람, 기본이 출제되는 문제.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 그죠? 뭐 경찰 공무원, 또는 뭐 구급 공무원 기본적으로, 그죠? 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주어 자리 단수 취급, 투부정사 명사적 기능일 때 단수 취급. 자, 그래서 보세요. 얘가 동사적 성질이 러브, 사랑하다라는 뜻의 유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러빙은 동명사로 주어라 말하고 유는 동명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동사는 예고, 우리가 형식 결정에 필요한 주절의 본동사를 V1으로 놓았을 때 러브도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가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나같이, 나와 같은 너, 이래서 전치사 명사 이렇게 하나 끼워드는 거지. 지워봐 이제 간단해지지. Loving is my duty, 사랑하기는 내 의무다. 근데 그 뒤에 목적을 넣는 거야. Loving my children,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is my duty, 나의 의무다. 똑같아지는 거야. 자동사 개념으로 보면 그냥 loving, 사랑을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만 여기다 목적을 넣는 거지. 이거를 사랑하는 일이 나의 의무다 되는 거예요. 자, 동명사 이해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자, 그러면 동명사는 그대로 명사적 성질이니까 이 동사 원형에 ing 붙은 말이 주어 자리 들어갈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 들어갈 수도 있고 보호 자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보세요. 보호 자리는 한번 써볼게요.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라고 썼습니다. 자, 나의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이때 보세요. is 다음에 collecting의 동작을 합의가 모으고 있다는 게 아니라 같다는 표시잖아. 합의는 곧 모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주어, 얘는 주격보호이기 때문에 얘를 동명사라고 그래요. 이거하고 달라요. 보세요. My hobby가 아니라 My mother is washing the dishes. 그죠? In the kitch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어머니께서는 부엌에서 접시를 닦고 있는 중이다. 그죠? 설거지하고 계신다. 어머니께서 washing하고 있는 개념이죠. 얘는 지금 타동사로서 현재 진행형의 동사로 목적어를 가지는 3형식 문장인데, 얘 같은 경우는 is는 collecting이니까 2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고요. 주어는 방금 러빙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목적어가 있어. 목적어 보세요. 이게 목적어는
타동사의 목적어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타동사의 목적어는 우리 부정사 할 때 공부했잖아요. 부정사 할 때 보세요. Forgive, mind, deny, 그죠? 또는 뭐 avoid 이런 것들이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띡 가주잖아. 이때 이 목적어가 gerund가 들어간다는 거야. 동명사가 to 부정사, to infinitive 안 들어가. 이때 이런 동사 뒤에 있는 얘를 동명사라 하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마찬가지죠. By bending a steel rod라고 돼 있어. 강철 막대 하나를 구부려 줌으로써 할 때 이 bending은 동명사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치사 by의 목적어는 bending이라는 동명사이고 steel rod는 동명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참 익숙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렵지. 자, 그러니까 강철 막대 하나를 구부려 줌으로써, 이렇게 이런 자리에 들어있는 게 이게 동명사라는 거야. 분사 아니고. 봐봐요. 그러면 자, 학습 포인트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동명사와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를 암기하도록 하자. 동명사만 취하는 동사의 특징은 부정 개념, 그죠? dislike, give up, 꺼리다의 mind, 포기하다의, 그죠? abandon, give up, 피하다의 avoid, 이런 부정적 개념 많이 있고요. dislike, 싫어하다, quit, 중단하다, 그만두다. 자, 명사와 동명사의 구분 문제 잘 들어요. 이것도 명사는 관사를 가져올 수 있어요. 관사. 근데 동명사는 여기다가 이렇게 관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예?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동명사 앞에 관사 안 되는데 형용사는 가져올 수 있는가? 형용사도 안 돼요. 근데 명사 앞에는 형용사도 돼. 자, 그러면 동명사가 좀 억울하다, 그죠? 명사만 다 하고 대신 부사가 동명사 앞에 이렇게 쓰이는 건 가능하고, 의미상의 주어인 소유격, 형용사 기능을 하는 의미상 주어인 소유격, 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명사 앞에는 관사나 형용사를 붙이지 못하지만 동명사 앞에는 부사나 의미상의 소유격, 의미상의 주어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명사의 관용구, 관용어구, 암기. 자, 일단 여기부터 외우고 들어가야 돼. 동명사에 외우는 게 너무 많아. 그래도 자, 일단 제가 쉽게 외우도록 연구했어요. 동명사 이걸 외우셔야 돼. 동명사에서는 이걸 외워야 돼. 자, 보세요. 동명사하고 부정사는 항상 동명사하고 역시 투부정사는요 늘 시험 문제거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너 뭐뭐 하는 게 어때? What do you say to?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뭐에 관해서라면, when it comes to. 그 다음에 세 번째, with a view to. 이런 게 있어요. What do you say to ing? When it comes to ing. With a view to ing.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ing, ing가 나오는 자리에 뜩하니 이 동사 원형을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다 동명사를 가져오는 관용 표현들이야. What do you say to ing는 뭐뭐 하는 게 어때? When it comes to ing, when it comes to playing the guitar, 기타를 치는 것에 관해서라면, when it comes to playing golf, 골프를 치는 것에 관해서라면, when it comes to, 예를 들어서 eating pizza, 피자를 먹는 것에 관해서라면, 내가 그저 한몫하지, 이런 식으로 with a view to ing는 뭐뭐 할 목적으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be opposed to 또는 object to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be looking forward to 이런 게 들어가고요. to.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be used 또는
accustomed to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be opposed to 다음에도 ing가 들어가야 돼요. 동명사 object to도 ing가 들어가야 되고 be looking forward to도 동명사 ing be used to be accustomed to ing가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위에 거는요 뭐뭐를 반대하다 뭐뭐 하는 것을 반대하다 똑같이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학수고대하다 학수고대하다 그 다음에 be used to accustomed to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래서 여러분 암기할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요 www 그 다음에 World Wide Website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그죠? 근데 베베베 좀 약간 좀 바보 같은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외우기 쉬워요 www 베베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www 베베베 왈왈왈 베베베 왈왈왈 베베베 이건 뭐 쓴다? 동명사를 쓴다 월월월 베베베 아니 말고 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표현들이 동명사를 쓴다는 거 명심할 것 자 그 다음에 넘기심 동명사의 특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106페이지에 보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1번 별표 하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소유격으로 나타내는 경우 원칙입니다 소유격으로 나타내는 원칙 원칙의 동그라미 빵 치시오 그래서 I'm sure of his succeeding 나는 확신합니다 I'm sure that he will succeed 할 것이라고 이때 대절 속에 he가 of란 전치사로 that가 이렇게 전치사로 가져오게 되면 뒤에는 소유격 his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밑에서 두 번째 줄 he is proud of his father's being a millionaire 그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he is proud of 무엇을 his father His father's being a millionaire. 백만장자. 아버지가 백만장자인 거. 이때 살아있는 생명체는 목적격인 his father being이라고 해서 being이란 동명사 앞에 목적격으로 쓰기도 하고 his father's라는 소유격으로 쓰기도 하는데 밑에 보세요. 거기 부정대명사나 무생물 같은 경우는 그냥 목적격으로 써. I forgot someone calling me this morning. someone 자리에 원래는 이 소유격으로 calling을 수식하는 개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군가가 오늘 아침에 나에게 전화한 것을 깜빡 잊었다 나에게 전화했었다는 걸 깜빡 잊었다는데 someone 자체가 부정대명사야 someone은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옆에 사람도 될 수 있고 저기 누구나 될 수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 대명사 부정대명사는 목적격으로 쓴다 오케이? 그 다음에 투부정사하고 마찬가지예요 107페이지처럼 의미상의 주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들의 주어. 마찬가지잖아. 그죠? I mind. I really mind smoking here. 나는 여기서 담배 피우는 것을 무척이나 꺼린다. 이때 smoking이라는 말은 I가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뭐 따로 쓸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인 거.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은 곧 믿는 것이다. 이런 건 뭐야? 이때 seeing이라는 대상자는 우리 모두. 믿는 것도 어디 모두 이렇게 일반적인 주어일 때는 생략합니다. 자 동명사의 시제도 똑같아요.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왈왈왈 베베베 왈왈왈 베베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투부정사 복습 네 가지 종류가 있죠.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이 두 개는 능동이야.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하다 한 적이 있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먼저 발생한 동작. 근데 수동형으로 들어가면 to be pp, to have been pp.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수동 부정사, 완료 수동 부정사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사도 이런데 그럼 동명사도 봐봐. 동명사 똑같아. 단순형 동사 원형에 ing 붙이기. 완료형 having에다가 pp 붙이기 수동형 being에다가 pp 붙이기 완료 수동형 having been pp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는
이 부정사에서는 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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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도 잘 나와요. 동명사에서는 얘가 제일 잘 나와. 얘가 별표 두 개짜리야. 자, 수동형 부정사가 뭔가, 수동형 동명사가 뭔가 설명드려 볼게요. 왈왈왈, 베베베. 꼭 기억하시고. 자, 이런 거예요. 자, 동사구 하나를 쓰겠습니다. 동사구 하나 쓸게요. 잘 봐요. 동사구. 자, 동사구가 뭐냐 하면, ask a out. 이게 뭐냐? ask a out이라는 것은 a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요청한다는 뜻인데, a에게 데이트 신청하다는 뜻이에요. a에게 데이트 신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a에게 데이트 신청하다. 그런데, 이런 거야. she, 그녀는 dislike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야. she dislike. 그녀는 싫어해. dislikes 들어가야죠. 3인칭 단수 현재. she dislikes 싫어한다는 거야. 뭘 싫어하는 거냐? 이거를 어디에서? at work, 직장에서. 그녀는 직장에서 여기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asking out. 잘 들어. 위에 ask a out은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자동사 타동사. ask a out. a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야. 그럼 타동사가 이렇게 a라는 목적어를 가져서 a에게 데이트 신청하다는 뜻인데 asking out이라고 썼어. 부사구고. 맞아 틀려? 틀리지. 그녀가 직장에서 a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걸 싫어한다. she dislikes asking him out 이런 물었는데 얘가 지금 목적어가 없다는 건 빨리 여기에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 있다는 거야. 여기 원래 여기 있어야 될 목적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수동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being asked out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냐? 데이트 신청 받는 거. 그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감히 에? 뭐지? 콧대가 높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요즘에 그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같은 직장에서 손 잡고 다니고 그러면 잘리기 쉬워. 물론 뭐 그렇다니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She dislikes being asked out 자체가 그녀가 직장에서는 by man, man이겠지 그죠? 여성한테 데이트 신청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직장에서 by man 남성들에 의해서 데이트 신청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야. 왜 그런지는 몰라. 가서 물어봐.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완료 부정사까지 잘 알아두시고요. 넘겨주시면 동명사의 태에서 2번의 수동형 동명사 그게 이거예요. 두 가지. 잠깐 이거하고 이건데 그 중에서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나왔던 거 최신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명사의 부정도 마찬가지. 투 부정사를 부정할 때 I decide not to go, not to 이렇게 썼듯이 동명사도 바로 앞에 씁니다. 분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부정은 준동사 부정은 보세요. not, never란 부정어는 to 바로 앞에 써서 동사형 쓰기도 하고 여기다 동명사 앞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사도 똑같아. 분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앞에 쓰는 거야. 바로. 바로 앞에, 바로 코앞에 써. 자, 그 다음에 타동사의 목적으로서의 준동사. 거기 보세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자, 지금 부릅니다. 빨리 체킹하세요. 시험에 mind, suggest, finish, enjoy, 중간으로 avoid, consider, deny, resist, 마지막 세션으로 mention, forgive,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2번 109페이지 봅니다.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자 wish, pretend, seek, decide, afford, hope 그 다음에 fail, manage, expect, long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꼭 외워주시기 바래요. 자 동명사, 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다. 아 보시다시피 의미상의 차이가 없는 동사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뭐 start, 투부정사나 동명사 다 취합니다. 뭐 차이가 없는데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
뭐 혹시라도 여러분이 스타트 뒤에는 투부정사만 나와 이렇게 외워버리면 동명사를 써놨다 틀렸네 이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요.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거 제가 부정사 할 때 remember, forget이 당연히 별표 두 개입니다. 투부정사는 미래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기억하다 해야 할 일을 잊었다라는 뜻이지만 동명사가 나오면 과거에 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테마 잠깐 설명을 보충한다면 했었던 뭐 remember 그 다음에 forget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있었죠. 자, 두 번째는 여기에 regret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mean도 마찬가지야. mean도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바로 try죠. try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stop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데 자, 나는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잘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려면 try to look at carefully try to look at her carefully 이제 뭐뭐를 하기 위해서 시도하다 애쓰다 그러면 try to 부정사를 쓰고 시험 삼아 뭐뭐 하다 그러면 동명사를 씁니다.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 잠시 멈췄다는 to 부정사 하는 것을 중단했다. 그래서 이거는 애쓰고 노력하는 거 이거는 시험 삼아 하는 거 자, 여러분 침대 사러 갔어요. 침대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그죠? 여러 가지 매트리스에 상표들이 있는데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거기 앉아보고 좀 누워보잖아요. 그죠? 시험 삼아 누워보다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이럴 때는 try 동명사가 되겠고 뭐 합격하려고 애쓰다 도달하려고 애쓰다 시간에 맞추려고 애쓰다 try to 부정사. 근데 이제 담배 피시는 분은 이게 더 쉬운데 담배를 잠깐 피려고 멈추다 잠시 중단은 투부정사고요. 야 돈이 없어서 기타 치는 거 배우는 거 중단했다 이건 지속적인 거죠. 지속적인 중단 그죠? 아니면 뭐 술을 완전히 끊어버렸어. drinking alcohol stopped drinking alcohol 완전히 술 끊어 이렇게 동명사 쓰는 거죠. 미인 투부정사는 뭐뭐 할 의도이다 이때 미래지향적이고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이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미인 동명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하다의 뜻이 돼요. 그죠? 그래서 I mean it 그럼 무슨 뜻이야? I mean it 진담이야 I mean it 진담이야 이 뜻이죠. 자, no kidding 그러면 농담이야. 이런 뜻이 되겠죠? 뭐 이런 거. 자, 그다음에 remember 투부정사 동명사 해야 할 일을 기억하다 있다라는 뜻이고 동명사는 했던 일. 과거 시제형 선언말을 우리 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regret 투부정사 저는 예상 문제를 여기에 두고 싶어. 여러분이 시험 봤어. 어디 지원했어? 그런데 갑자기 편지나 메시지가 날라왔어.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며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귀하를 정중하게 모실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모시도록 이렇게 알려야 하다니 유감이다. 그래서 regret 부정사는 뭐뭐 해야 하다니 유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 이거 오늘 술 먹고 가면 안 되고 술 먹지 않고 집에 가서 책 좀 봐야 되는데 그냥 술 땡기는 날이 있잖아 그죠? 날씨 덥고 그러면 소맥이나 뭐 이렇게 해서 치킨 치맥으로 그냥 한 잔 먹고 싶을 때 또 내지는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그죠? 이게 입이 지금 근질거리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많이 얘기 못하고 친구 친한 친구 불려서 입하고 막 날리고 뻐꾸기 막 날리고 그러고 하면 스트레스 풀리니까 그죠? 코너에 있는 카페숍에서 친구 만나서 막 신나게 막 해소하고 집에 12시 넘어서 그죠? 진이 빠진 채로 가면서 후회하잖아요. 아 좀만 일찍 대화를 중단했더라면 하고 후회할 때는 동영상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섹션 110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이 별표 영역이고 111페이지에 보세요. 관용적 표현 2번 별표 하나 There is no ing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It is no use ing 뭐뭐 해봤자 소용이 없다 It is no good ing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 Good use 다 돼요 그 별표 하나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보셔서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뭐뭇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자 6번 별표 하나 Cannot help ing 제가 부정사에서 자세히 써드렸습니다 동사 원형을 쓰는 거 동명사를 쓰는 거 투부정사를 쓰는 거 구분해서 철저하게 익혀둘 것 그 다음에 7번은요 우리 시제편에서 A 하자마자 곧 B 했다 그래서 하자마자 뭐뭐 했다 같은 시제를 쓰는데 hardly, scarcely, when, before, no sooner than 구문은 과거 완료의 동사를 쓴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거 왈왈왈 베베베 그것이 어떤 것이냐 10번이 거기 들어가 있네요 what do you say to ing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서 중요한 관용표현 16번 부정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above ing 하면 결코 뭐뭐하지가 뭐뭐하지 못하는 결코 뭐뭐할 리가 없는 그래서 he is above telling a lie 그는 결코 거짓말 사람이 아니야 he is the last man to 부정사 the last man to 부정사도 알아두셔야 돼요 the last man last person to 부정사는 결코 뭐뭐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의미가 들어가겠습니다 결코 뭐뭐할 사람이 아니다 자 그래서 거기 16번하고 17번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far from being far from ing 결코 뭐뭐시 아닌 never의 의미가 있는 거 16, 17번 별표 치십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9번 need, want, require 뭐뭐할 필요가 있다는 뜻인데 잘 봐요 이거 보세요 원래 여러분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대부분 I need to buy some food 아유 배고파 grab a bite라고 하죠 간단하게 요기하는 거 grab a bite 조금만 그냥 움켜진다는 뜻이야 I need to grab a bite I need to grab a bite 그죠? 요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투부정사 써요 그런데 보세요 자 needs repairing 에? immediately 이 쓴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래? 자 needs라고 제가 썼어요 this door 자 the computer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봐 위하고 밑에하고 여긴 동명사가 나왔어 여긴 투부정사가 나왔어 뭔 차이야 그렇죠 you got it 이해했죠 사물이 주어로 나와 이렇게 사물이 주어로 나오면 동명사를 취해 목적어 자리에 그리고 얘를 또 투부정사로 바꿀 수가 있어 문은 고쳐진다 그래서 to be repaired 라는 수동형 부정사도 씁니다.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I need buying 절대 안 돼. 내가 산다는 개념을 할 때는 내가 능동적 개념으로 이렇게 할 때는 여기는 반드시 동명사가 투부정사가 들어가고요. 사물일 때 need, want 같은 이런 동사 뒤에 동명사가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하십니다. 그게 바로 19번이야. My car needs, wants, requires repairing. My car needs, wants, requires to be repaired. Got it?
이해됐죠? 오케이. 자, 115페이지 전치사 2ing 왈왈왈 베베베 별표 두 개 쳐. 거기 말씀 안 드린 attend to, heed to, pay attention to, 3번에 contribute to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속합니다. 동명사들 별표 두 개짜리야. 116페이지 take to ing 뭐뭐 하기 시작하다 이것도 별표 하나 정도. be equal to도 마찬가지. devote, dedicate, apply, commit oneself to도 별표 하나. 그 다음에 10번, 11번 이런 거, 12번은 다 이미 왈왈왈 베베베 들어갑니다. 자, 드디어 문제 갑니다. 117페이지에 1번 볼게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나는 그에게 충고 한마디를 했다. I gave him an advice. advice는 죄송하지만 쓸 수 없는 명사. some advice. 나는 그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었다. some advice는 돼요. 근데 어는 붙일 수 없어. a piece of advice. some pieces of advices.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some pieces of advice. 그래서 쓸 수 없는 명사가 나오면 앞에 쓸 수 있는 개념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세브럴, 그죠? pieces of evidence. 이 자체가 셀 수 없는 명사로 고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앞에 셀 수, 여러 가지 몇 개의 증거. 얘는 그냥 여기다 S 붙이면 안 돼. 큰일 나. 이 앞에만 변하는 거야. 대신, piece of evidence 되는 거야. 그죠? A piece of advice. 한 증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또 변할 수도 있죠. A number of. 얘는 아예 many의 뜻이기 때문에 뒤엔 항상 people 써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또 person 쓰면 안 돼. 얘는 person. 사람은 안 되는 게 쓸 수 없어. 단수야. 얘는 꼭 many의 뜻이야. 그래서 복수명사를 반드시 가져와야 돼.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이게 근데 우리 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영어의 이런 활용법이 헷갈리고 헛갈립니다. 그건 맞아요. 1번 틀렸음. 두 번째, 많은 아버지의 친구들이 그 모임에 왔다. Many fathers friends라고 되어 있는데 many란 사람 아버지의 친구들이 아니라 많은 누구의 아버지? father 앞에 소유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many my father apostrophe s. 그러니까 my father의 소유격이 들어가는 거지. 자, 보세요. 나의 아버지의 친구분들 friends인데 근데 이게 누구 여러 명이니까 friends니까 many도 될 수 있고 to도 될 수 있고 three도 될 수 있고 이런 개념인데 이 many 다음에 소유격 그리고 명사 이 구조는 가능은 해요.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 many of my father's friends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친구분들 중에서 다수분이. 근데 얘는 얘가 주어고 여긴 얘가 형용사로서 얘를 수식하고 소유격으로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이게 두 개 다 돼. 그렇지만 어때? 거기 나오는 문제는 그대로는 안 돼. 2번은 틀렸음. 3번. 나는 나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주장했다. I insisted on 쓰게 돼 있어요. insist는 투부정사를 취하지 않고 insist on이라고 해요. 자동사. on 다음에 뭐 들어가야 돼? 원형이 아니라 on running. 동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Bob은 쓸데없는 일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후회한다. Bob regrets 과거에 돈 쓴 거. 그죠? I regret spending much money in gambling. Spending much money in 뭐뭐 이런 식으로 spending much money 그처럼 what wasting his money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야. 쓸모없는 것들에 on useless things에 대해서 그의 돈을 낭비한 것이 후회된다. 4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실까요? 7번 119페이지 7번 보세요. I'm sorry 죄송합니다 about you soon 더 일찍 당신에게 전화하지 못해서. 동명사
about 뒤에 동명사 써야 되는 거야. to call, to have called 안 돼. 왜?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쓰라고 그랬지. 전치사 뒤에 to 부정사 쓰면 전치사와 to 부정사의 to가 충돌이 일어나. 그래서 결국은 1번, 2번 빨리 버리고 3번과 4번 중에 찾는데 부정부사는 앞에 쓰라고 그랬어요. 사이에 쓰라고 그랬어요. 앞에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not having called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7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된다. 7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느냐 그러면 121페이지 12번 보세요. 어색한 부분, 어색한 문장은 He looks thinner than when I saw him last summer.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그때보다 그대 지금이 더 날씬하다. 12번에 1번 잘 됐어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He looks thinner than he looked thin when I saw him last summer. 이런 뜻이야. 내가 지난년에 그를 보았을 때 그가 날씬했던 he looked thin 그것보다. 그래서 he looked thin이 than과 when 사이에 생략됐다고 보면 시간을 묻는 거야. 잘 됐어. 그 다음에 she made me so annoying. 자, annoying의 동그라미 쳐. annoying은 뭐뭐를 화나게 한다는 뜻인데 그녀가 나를 너무나 화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feel like ing, feel like ing,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는 두 가지를 고쳐야 돼. feel like 다음에 to shout가 아니고 shouting이라고도 고쳐야 되지만 앞에 annoying은 감정류 타동사이기 때문에 me라는 목적어를 그 뒤에 감정류 타동사와 연계해서 목적격 보호로 만들었으면 과거분사가 돼야죠. 감정류 타동사는 I am interested, I am annoyed, I am satisfied, I am surprised. 과거분사 쓰잖아. 그러니까 me so annoyed. 3번 갑니다. 어색한 거 12번에 2번 틀렸네. 3번 he was leaning against. lean은 자동사야. 그래서 어디 어디에 기대다라는 뜻으로 전치사 against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기대고 있었어요. 벽에 대고 그의 손을 바로 주머니에 넣은 채. 맞습니다. 네 번째, only when it started to rain. 요거 only when it started to rain. 요거 밑줄 쳐. only after, only when. 이 시험 별표 세 개짜리야. 자, only after. 다음에 only when 뭐뭐 했을 때 not only not until 그 다음에 no sooner hardly scarcely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디에 주어자리에 이들이 주어자리에 띡 튀어나와. 이게 주어자리에 딱 튀어나와. 이 주어 자리에 애들이 먼저 나와. 자, 주어가 자존심 상해. 그래서 동사 주어 뒤집어. 너희들 옆에 못 있겠어. 이걸 도치라고 그래. inversion. 도치 방법이 뭐냐? 도치 방법 설명드립니다. 비동사는 그냥 주어하고 자리만 바꾸면 돼. 일반 동사는 do, does, did 다음에 주어 쓰고 원형 붙이면 돼. 그리고 완료 동사는 have, has, had 쓴 다음에 주어 pp 쓰면 돼. 그리고 조동사 can, will, shall, may 이런 거 주도 그 다음에 원형 쓰면 돼. 이걸 도치구문이라 한다. 별표 몇 개? 3 stars. 아주 영어는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only when it started to rain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죠? 비로소 그는 알아차렸다. Did he notice? Did he notice? 잘 됐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어색한 문장은 2번. 자, 그 다음에 14번 122페이지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Where is she? 그녀는 어디 있습니까? So angrily frightened her away.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녀를 멀리 놀라 달아나게 했어요. 뭐가? 당신이 너무나 그죠? 당신의 말? 뭐가 되겠어? 답이 잘 봐봐. 그죠? 너가
말한 것이죠. speaking이 주어예요. 그리고 유어가 소유격이야. 의미상의 주어지. 주격으로 인칭대명사 쓰면 안 돼. 소유격으로 쓰라고 했잖아. 동명사 앞에 인칭대명사의 소유격이 의미상의 주어가 돼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잖아. 너가 너무너무 화를 내면서 speaking 한 것은 frightened her away. frightened away. 놀라서 멀리 달아나게 했어. 그녀를.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실까요? 여러분. 그쵸? 126쪽 봐봐. 25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This carpet is quite dirty. 이 카피트 정말 더럽다. It가 the carpet. Needs가 띡. Carpet needs 동명사 to be pp. 둘 중에 하나 찾아. 답은 2번. 만약에 3번이 되려면 2를 꼭 써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예, 128페이지에 그건 관용 표현이죠. A 하기만 하면 반드시 뭐한다? 부정어 A without B 구문으로서 4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바로 조동사에서 했던 구문이 동명사에도 나올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준동사 중에서 이렇게 부정사와 동명사가 끝났는데요. 사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100% 나온다. 100% 주동, 수태, 동동, 시제, 본동, 준동, 관대, 불완, 관부, 완전, 그리고 뭐냐 하면 현분, 과분이라는 게 있어. 현재분사가 맞을까요? 과거분사가 맞을까요? 현분, 과분. 요거 100% 나오는 거예요. 100%. 자, 그래서 여러분 좀 휴식을 취하고 분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어요.